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난공불락의성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1인자가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족속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승리감에 도취된 이스라엘, 그 앞에 다음 성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자신감이 하나님을 가려버렸고 하나님 하신 일이 자신들이 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성쯤은 굳이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할수 있다며 자신하였죠. 그러나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한 사람이 있는지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본다. 그들이 우리를 엿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시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지, 말로만 사랑하는지, 상대방의 아픔을 진짜 이해하는지,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통해서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음행중에 잡혀온 그런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모른 척 덮어주고 용납하는 거죠. 이해하고 친절하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입니다. 그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그 귀중한 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며 오늘을 말씀으로 살며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가 예수님을 안식일 그 빵을 떼는 식사에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수종병 환자를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 고창병이죠. 이 배, 복부에 물이 차서 다른 장기들을 압박하는 그런 몸이 막 붓는 그런 병이죠. 느헤미야 6장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허물어진 그 성벽을 재건하던 느헤미야를 해코지하려고 사람들이 그를 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허물어진 하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부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은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분류는 바로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믿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두 번째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데? 스스로를 의롭다 하며 오히려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아무 반응 없어 보이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 반응 없어 보이면서 그들도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 척 결국은 배척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죠. 안식일은 참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죄의 굴레를 메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 참 안식의 날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참 안식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바로 이 히브리어로 샤밧이죠. 샤밧이란 뜻은 바로 멈춘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힘, 나의 방법과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도 깨우치지 못하고 안식일의 참 의미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의미도 모르는 채 단지 성경에 적혀있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안식일이라도 자기 가족이나 자기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또는 동물을 뭐 구하거나 또 그 동물에게 먹이를 줄 때에는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거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저 율법만 보는 것이죠.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중요한 한 생명, 그 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를 안다는 것 참 중요하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미약하며 내가 무지한 자이며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것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죠. 그리고 하나님에서 나를 발견해야만이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겸손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 그게 율법주의고 외식이죠. 겸손한 척 하지만 결국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식사를 하려고 온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직급에 따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그들이 교만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에 따라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자는 자신의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말씀의 금이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